Met de zoom, hè? Met de nek zoom, hè? De camera komt very close, hè? Via jouw mouth. En de list, hè?컨디션 어떠세요? 아직 몸 안 풀어서 모르겠습니다. 전주성에서 데뷔를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지? 확실히 원정에서 뛰는 것보다 홈에서 경기 뛰어보니까 더 팬들의 응원이 닿아서 좀 덜 긴장되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경기 끝나고 엄청 축하해 줬는데 다음엔 더 높은 곳에서 보자고 딱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. 꿀보이 이런 거 해봤죠? 네,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항상 했죠. 그려봤던 선수들 있어요? 엄청 오래전부터 봤는데 이동국 선수가 제일 본받고 싶죠. 골을 너무 잘 내줘서 공격수는 골 넣는 게 주 목표니까 확실히 골 넣고 싶은 걸 담고 싶죠. 네, 울산 가서 뛸 때 그거 찬스 잡았던 거 기억나요? 득점 찬스 잡았던 거?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? 원래는 논스톱으로 쳐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고 너무 이른 시간에 와서 그런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슈팅을 쳐야 된다는 생각이. 그래서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아쉽게 날려서 엄청 아쉬운 것 같아요. 올라오면 하고 싶은 세레머니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런 건 따로 생각 안 하는 편이어서 없습니다. 비팅 가서 갖고 이제 득점 아주 했는데 세레머니는 딱히 안 하는 것 같아서. 네. 이렇게 시그니처 세레머니가 없어서 그냥 선수들과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하자고는 하는데 막상 하면은 아무도 안 해서 안 하는 것 같아요. 파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이겨라! 소리 짜들어가지고.
이어지겠습니다.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6.25 참전 유공자 이재용님께서 올해
합니다. 저희 선수들이 100% 이상을 경기장에서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훈련장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전북 현대를 자부하는 생각으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께서 항상 뜨겁게 보내주시는 이 응원 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선수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좀 아쉬운 건 물론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팬분들이 많이 모두 안 오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거를 꼭 다시 되돌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지금처럼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전북현대 선수라는 걸 항상 가슴에 안고 있고 자부심이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보다 더 저희가 경기장에서 쏟아내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오늘은. 헤디그는 이제 좀 공격이 쉬니까 하고 그급 때 준비 잘해가지고 또 F급 상황 올라가야 되니까 준비 잘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뭐 하루 쉬고 좀 잘 먹고 잘 쉬고 좀 머리도 좀 비우고 F급 때 또 힘 내가지고 이렇게 잘하자. 오케이? 예. 수고했다. 수고했어. 감사합니다.